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한 분이 네, 추가가 되면서 런앤런이 시즌 2를 맞았습니다. 두 명이서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이데일리 맵 정종택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 네, 별거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혼자 진행하다가 이렇게 둘이 진행하니까 콘텐츠도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더 많은 정보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또 증시 점검부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간 증시 점검인데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아, 상저하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 초반에는 좀 밀렸죠. 맞습니다. 밀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 후반에 조금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변동성이 엄청 컸었던 이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변동성의 원인은 뭔가요?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 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시장에서 이제 매파적인 좀 뉘앙스가 강하게 좀 시장에 또 많이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은 그 7월달 이제 FOMC 이후에 어떤 별다른 이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두 분 분출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그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좀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아마 약세장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은 매파적인 분위기로 강한 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많이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세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베어마켓 랠리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쪽의 주장도 있고 네.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의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그 최근에 이제 발간됐던 게 이제 BOA에서 나왔던 발간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저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낮은 금리를 이제 길게 간다라는 건데 네네. 나왔던 리포트는 이제 고금리로 길게 간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네. 사실 지난주에 나와서는 제가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의 무게감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중심은 이제 9월달 FOMC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다음 주에 지수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네요.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휘청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현금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결국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현금을 비축하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죠? 수익은 항상 옳기 때문에 네. 항상 챙겨 가시자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네네. 혹시 만약에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또 접근하셔도 되니까 현금은 항상 챙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오늘 팔고 내일 사도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떨어지는데도 이게 팔기가 좀 아까워서 보유하시다가 혹은 네. 이제 상승하는데 뭐 차익 실현을 못하고 놓쳐서 이제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식의 장점은 결국은 황금성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사고 팔기가 쉽다 이 부분이니까 증시 전망이 조금 안 좋으면은 일부 매도를 하셨다가 또 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또 일부 매수하셨다가 뭐 이런 좀 유연한 전략을 짜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환율인데 맞습니다. 환율이 말 그대로 좀 미쳤거든요. 아, 미쳤습니다. 크레이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1300억 원대가 지금 두 달 연속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 수준만큼이나 지금 다시금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환율을 지금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CPI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 이게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보통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환율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매력이 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 효과를 많이 누렸고요. 2분기에 그래서 의외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던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말씀하셨던 그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에도 기인했을 것 같고요. 3분기까지도 나름 그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따른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 또 기업의 수출 기업의 그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환율 고등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같이 좀 체크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네네. 이 CDS라고 이제 신용부도 위험 이걸 지표가 있는데요. 네네. 이건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제 위기를 다시 한번 뭐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 급등은 약간 부담스러운 신호인 건 맞지만 네. CDS가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환율 급등만 가지고 이게 뭐 경제 위기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강세가 좀 이어지는지 또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어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네, 이것도 좀 미쳤네요. 네, 이 친구도 미쳤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웬만한 원자재가 다 꺾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천연가스가 급등하더니 전고점을 또 뚫어버리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게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연고점을 돌파한 천연가스 지금 가격대거든요. 그렇죠. V자 반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V자 반등을 해줬고요. 말씀하셨던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유독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 특히 천연가스가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관련 주들도 보면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는 좀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수적인 좀 전략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언급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정종택 전문가님한테 또 가장 어울리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저평가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시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관련주들 사실 이제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급등하면 배 아프긴 하거든요. 배 아픕니다. 네, 배 아프긴 한데 이걸 네. 또 따라갔을 때 좋은 성과가 난다고 보장을 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등락폭도 많이 큰 상황이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뭐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겠다라기보다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단기 접근하면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항상 챙겨놓으시고 그리고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다시 접근하고 이런 식의 좀 트레이딩 아이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네. 그런 종목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네. 관점까지는 아닌데 네. 하시려면 좀 소액으로 하시고 네. 소액으로 하셨을 때 급등하면 욕심내지 말고 분할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뭐 밑에서 다시 사든지 네. 이런 전략을 짜자 뭐 이 정도의 언급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어쨌든 관련주가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네. 만약에 그걸 샀다고 가정하면 잠자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제가 볼 땐 또 기회비용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좀 원칙에 맞게 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 위주로 성장성과 실적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계속 도움 주실 거잖아요. 아, 항상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만 또 정보를 받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정종택 전문가님 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정종택 전문가님 방으로 초대해 드리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갈 거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주간 특징주입니다. 한 주간 특징적인 흐름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고 그 종목을 통해서 투자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증시에 뭔가 신조어 같은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그 산업 앞자리에 초성만 따서 만든 단어고요. 예전에 그 차화정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차화정처럼 그런 똑같은 패턴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는 이제 태양광이고요. 태양광. 네, 조는 조선, 네네. 조선주고요. 그리고 이는 2차전지. 2차전지. 네, 그리고 방은 방산주. 그리고 원은 원자력. 요 다섯 개 섹터를 그렇게 좀 네이밍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개 섹터의 전망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특히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로서 많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가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고요. 뭐 태양광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조선주 쪽 얘기 드리자면 뭐 본행제 기업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계속 52주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번 주 그리고 굉장히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주도 테마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게 또 이런 이름을 누가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신조어 같은 게 참 어디서 파생되는지. 항상 우리나라가 이 작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 이제 저작권 같은 거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차화정이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이렇게 앞글자를 딴 그런 산업 섹터 주도 섹터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신조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 태조 이방원도 주로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분분해. 이렇게 또 중립적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제 탈출구를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주도 섹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아, 네. 네. 저는 선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러면 태조 이방원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좋은 걸 또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섹터 뭐 하나만 꼽아볼까요? 태양광 쪽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예, 우선 주가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고점에서 접근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어때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태양광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OCI도 그랬고요. 하나솔루션도 2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실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쪽도 실적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2분기 실적은 적자였는데 1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을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흑자 전환할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실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하나만 섹터를 잡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씩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살짝 네. 그냥 가볍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실적은 그러면은 다 좋은가요, 이 다섯 가지 섹터가? 다 좋았습니다. 원자력도 괜찮게 좀 나왔고요. 네, 근데 대부분 아마 회사들이 어느 특정 섹터에 뭐 오리엔티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2분기 그 반기 보고서를 꼭 열심히 보셔서 지금 과연 태양광 쪽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조선 쪽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본업에서 좀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섹터 중에서 실적적으로 가장 괜찮다, 주가 대비해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섹터 하나는요? 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애매하게 또.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ETF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섹터를 같이 담은 ETF.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요. 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TF가 있고요. 네덜란드 그쪽에서도 ETF가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ETF들 주가 흐름이 괜찮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개선적으로 뭐, 혹시 만약에 여러 종목을 내가 다 투자하고 얼어 싶으시다면 뭐 ETF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포트 안에 있는 ETF 포트 안에 있는 특정 비중이 높은 기업에 따라서 ETF도 주가를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펀드멘탈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종목 선별이 어려우신 분은 섹터 ETF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섹터를 담은 ETF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한번 참고하셔도 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씩 볼 텐데요. 현대 로템이 또 이번 주 주가 보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어요. 최고로 주가 상승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도 급등할 수 있는 걸 또 보여줬던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대형주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로템이 일단 왜 급등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은 제 생각으로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이 회사를 그냥
전차 그리고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라면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방산 쪽에 대한 좀 어떤 사업에 대한 가시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본업 잘하는 거 플러스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다른 쪽에서 매출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리레이팅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폴란드 대규모 이제 40조 규모 되는 그 수출 계약을 이제 MOU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5조 원 정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체결이 된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집트 쪽에 좀 이제 지하철 공사 공급하는 부분 수주했고요. 모로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아직 사실 무근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밝혔나요? 때문에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다른 다 방산주들보다는 잘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태조이방원의 방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주도주들이 또 태조이방원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형주도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롯데는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 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바로 접근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 항상 활용하셔라. 지금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깨뜨리지 않는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고 조바심 내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 구간을 좀 활용하셔라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하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실적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실적이 좋다면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도 일단 들어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도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접근하지 않고 조정을 기다리는 편이신가요? 예,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장이 꾸준히 올라갔을 때는 그냥 좋은 종목은 그냥 홀딩해서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 앤 홀딩이 좋은 것 같아요. 장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사실 펀드멘탈 무시하고 쭉 내려가는 기업들 분명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보면 지금 추세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 월봉 차트 기준으로 대바닥을 땅굴을 팔면서 만들다가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실적주에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눈도 필요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부할 게 참 많아지기는 하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또 배워가시고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여행 관련된 종목을 하나 볼 건데 그 모두 투어가 요즘에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여행주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나 봐요. 네, 우선 PCR 검사 안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검토죠. 맞습니다, 검토입니다. 일본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쪽 업종이랑 비교할 업종이 하나 있는데 네. 카지노 쪽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카지노는 같아요. 카지노는 좋잖아요, 그죠? 카지노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뭐 강원랜드라던가 GKL, 파라다이스 이쪽이 주가 흐름 좋았는데 여행주들은 안 갔어요. 근데 여행주가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왔고요. 네네. 뭐 하나투어도 좋았고 모두투어도 좋았고 뭐 이제 용산에 있는 호텔 만드는 이제 서부 T&D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사실 이런 여행주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서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이제 실적이 좀 더뎠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2분기도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도 좀 실적 보시면서 네네. 그게 확인되고 나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이나 섹터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요즘에는 자유여행을 또 많이 가서 네. 또 여행사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유튜브 맞습니다. 보면 여행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여행주에 타격을 주진 않을까요? 있을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주시니까 드러나는 생각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연령층 높으신 분들은 패키지를 하실 것 같고 네. 아, 저 그렇죠. 같은 연령층들은 이게 비행기랑 호텔을 패키지로 해주면 그 정도만 이용하고 네네. 가서 노는 건 그 자유여행을 하고 근데 또 팀장님 말씀해 주시는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MZ세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모든 게 다 고객 이탈할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는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간단히 볼게요. 삼성물산인데 태양광 발전소 수주 소식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한 8천억 정도, 8,600억 정도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쪽 진행됐던 나라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네옴시티가 있었고요. 네옴시티 테마가 요즘에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600조 원 규모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현 가능성보다 액수가 크면 좀 가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600조 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니까, 그죠? 절대 아니, 절대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이미 이 삼성물산이 그 LNG 터미널 선을 이미 공급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진행 중에 있고. 네네. 그 부분 추가 계약을 이번에 좀 진행했다는 부분도 있고, 포인트가 태양광 쪽도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또 영향을 높여나가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소형 이제 원전 모듈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사실은 뭐 대부분 지주사로 좀 보시는 경향도 있지만 그쵸, 그쵸. 건설 쪽에서 나름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항상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건설주로서의 모멘텀도 있고 말씀하셨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서의 모멘텀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또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한두 개가 또 부각이 됐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사업 구조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 시장을 또 준비해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국내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네요.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진행했습니다. 네, 25BP 인상이 됐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한 금통위가 두 번 정도 아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 25BP씩 올릴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니까. 맞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면은 현재 수준에서 50BP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시장은 일단 목요일 날 괜찮긴 했거든요. 뭐, 무난했습니다. 네, 이건 불확실성 해소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과보다는 제스노 미팅에 좀 더 시장을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연속성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또 FOMC까지 보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내 금통위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네, 또 예상대로 또 나왔기 때문에 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50BP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시장이 조금 출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 나왔고요. 지금 한국은행의 어조를 보니까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는 기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리스크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실적 얘기도 간단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니까 3분기 기업들의 그리고 섹터들의 실적은 2분기보다는 확실히 꺾일 것이다 라는 게 좀 지배적인 전망이고 실적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포커스를 두시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대한 우려로 작용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그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익을 하향 조정한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면 3분기에 실적이 꺾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과도했었던 이익이 정상화가 된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뭐 섹터나 업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반도체는 어렵다는 건 같아요. 반도체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DRAM 가격도 3분기가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연관성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폰 이번에 14가 나오기는 하는데 오히려 판매량이 더 역성장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폴더오픈이 또 어느 정도 최초에는 사실은 올해 1500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장 지금 다시 보면은 한 1000만 대 정도 좀 예상하는 거 보면 반도체와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들도 사실 이제 홈 인테리어 뭐 홈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매출이 좀 피크아웃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의 부침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모멘텀에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에 수익성 방어 잘했던 기업들
판가 인상 이런 부분들로 잘했던 기업들 잘 찾아두시고요. 그런 기업들이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또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괜찮은 실적이 나올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먼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기대되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판가 인상을 좀 잘한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조정 나오는 구간에 활용한다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왜 얘기 드리냐면 실적도 좋은데 재료 테마가 엮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펀드멘탈이 안 튼튼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쵸. 지금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북쪽이라는 걸 봤을 때는 펀드멘탈도 좋은 기업을 잘 찾아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재료 테마까지 있는 기업을 찾아야만이 이번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가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음식료주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농심이 또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하고 맞습니다. 네, 농심이 올리면 오뚜기나 삼양식품도 또 올릴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그럼 음식료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심이 2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판가 인상한다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말씀하셨던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목들, 섹터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분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음료 쪽 업종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옥석 가리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시각이신 걸로. 네, 맞습니다. 네. 뭐 수익성 방어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판가 인상 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경제 지표들 간단히 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지표들 예정돼 있나요? 7월 말에도 굉장히 좀 휘청거리게 했던 이슈였는데요. 네네. 그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때 7월 달 너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시장 경제 괜찮네. 하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휘청거렸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다시 한번 좀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 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고용 지표가 잘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미국도 잘 나온다고 한다면 한번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한 후반부 정도 이제 발표가 돼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ADP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좀 선행 지표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지표를 좀 참고하시고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잘 나오면은 아마 비농업 고용 지표 이쪽도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조업 지표 관련된 발표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ISM 지수라고 해서요. 한 20여 개 업종에서 40개 기업들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50정도 이상 나오면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지표를 좀 보셔야지 뭐 제조업 지표들 아무래도 글로벌 이 산업의 장치 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도 좀 주요하게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라는 게 항상 좀 애매한 건 있어요. 네. 뭐 너무 잘 나오면은 또 금리 인상 가속화된다 뭐 이러고 네. 너무 안 나오면 또 경기 안 좋다 네. 이러고 이게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제일 좋은 건 적당히 잘 나오는 건데 네. 그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어느 시점 어느 정도인지도 딱 명확하게 정리하기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라든지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경험하시면서 좀 그 주식에 대한 실력을 좀 쌓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다음 주 이제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었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장기 추세를 깨지 않는 기업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좋은 기업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뜻은 지금 이번 주 초에 주가 지수가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네. 그때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하셨던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런 기업들을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종목 강의 준비하셨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키워드로 얘기 드리자면 네. 백투더베이직입니다. 백투더베이직 네. 이렇게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따가 강의 직접 보시면서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종택 전문가님 강의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를 좀 빌어보자면 백투더베이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기본만큼 또 중요한 게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점으로 주식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1탄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기업 분석, 뭐 산업 분석,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석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주가와 거래량, 이거에 대한 과거의 패턴은 미래에도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어떤 핵심 아젠다가 있는 분석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와 거래량을 통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을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지만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곳입니다. 왼손도 잘 쓰셔야 되시고요. 오른손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본적 분석으로 그리고 여기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빨간색이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의미합니다.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 5시, 3시 반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시작했던 가격, 이 가격이 바로 시초가가 되는 거고요. 좀 내려왔을 때 그날 있었던 최저 가격, 이 가격이 바로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매수세에 힘입어서 쭉 올라갔다가 그날 있었던 최고 높은 가격, 그걸 바로 고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내려와서 여기 밑에서 마무리됐는데 이 마무리된 가격이 바로 종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한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의 몸통, 이 차이가 적을수록 몸통은 작겠죠. 그리고 반대로 시가와 종가의 간격이 멀수록 몸통은 크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 당연히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격차가 그날 가장 컸다면 당연히 그날 상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와 고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하고요.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고가와 종가가 차이가 없다면 윗꼬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시가와 저가가 격차가 없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밑꼬리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꼬리라는 건 사실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밑꼬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세가 강하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날 많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네. 매도세가 좀 있었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늠자가 됩니다. 그날 주가 흐름들은 당연히 이 캔들 모양으로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대입니다. 반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뭐 이름적으로 음봉 캔들이라고 하고요.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가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는데 지금 음봉 캔들 같은 경우는 종가보다 시가가 위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가격보다 더 밑에서 만들어지면 이 파란색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종가와 저가 반대로죠. 이 부분도.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차이가 없다면 윗꼬리든 밑꼬리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봉 캔들하고 동일하다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의 흐름 이날 보시면 9시부터 이 3시 반까지 그 수많은 거래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 차차 계속적으로 강의를 좀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딱 캔들 모양만 보더라도 아 이날 주가 흐름은 이렇게 올라갔구나라는 걸 충분히 가늠을 해보셔야만이 숙달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봉 캔들도 알고 이제 음봉 캔들도 알겠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캔들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바로 십자 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밑꼬리도 달렸었고요. 밑꼬리도 달렸었고 결국 처음 시작했던 가격이랑 똑같이 종가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와 종가가 똑같기 때문에 몸통이 없죠. 그렇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가, 종가 차이와 고가의 차이가 바로 윗꼬리. 그렇죠? 반대 저가와의 차이가 바로 밑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우리가 어떻게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출발을 했고요. 주가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종가에 똑같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 이날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했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점에서 이 십자 캔들이 나오겠다고 했으면 저점에서 상승 추세를 보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고점에서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하락할 수 있겠구나. 결국 밑에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이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양봉과 음봉 캔들로 인해서 그날 몸통 크기와 밑꼬리, 윗꼬리를 통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 캔들 같은 경우는 비슷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에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걸 예측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캔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윗꼬리가 없이 몸통이 작고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밑꼬리를 크게 달렸다가 종가를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일본 캔들 하나만으로 그 회사의 주가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어떤 실전 캔들 내용들을 실제 다양한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 캔들 적용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숙달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만큼은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봉과 또 주봉이라는 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에 휴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저 빨간색 캔들을 이제 그날 그 주에 시작한 첫 번째 캔들이고요. 일봉 캔들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주봉의 캔들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주의 시초가가 바로 처음에 시초가가 되는 거죠. 쭉 따라와 보시면 바로 이 자리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가 바로 이 자리겠죠. 그렇죠. 금요일날 여기서 출발해서 쭉 밀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주봉 캔들은 한 주의 시작 시초가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되는 종가가 바로 몸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한 주 동안에 그 있었던 최고의 주가 가격을 바로 고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제일 밑에 있었던 가격, 이걸 바로 주봉의 저가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냐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일봉보다는 주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밑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주봉이 뭐 바닥권이라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주봉상 캔들이,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방향을 전환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뭐 매수세가 강하다든지 매도세가 강했구나 이번 주는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봉도 꼭꼭 같이 챙겨보시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캔들의 합은 결국 주봉이 만들어지고 그 주봉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캔들 모양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개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펀드멘탈적인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화두를 하나 던져봤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라는 게 있었나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업종 섹터로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차 전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뭐 5G도 있고 뭐 정치 테마 주면 단기 트레이딩 되는 종목도 많고요. 그리고 꿈을 먹고 사는 뭐 바이오 제약주, 그렇죠? 그리고 작년 3분기 때 굉장히 시장을 핫하게 다뤘던 가상화폐, NFT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변하지 않은 영원한 테마는 뭐랄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런앤너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보는 건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상장사라고 한다면 분기 때마다 뭐 반기 때마다 그리고 연간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실적 성과를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장사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실적을 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매출액, 영업이, 순이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제가 이 기준으로 좀 어떻게 종목들을 소팅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바로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이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걸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회사가 뭐 비용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매출액이 어떤지 그 순이익은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손익계산서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EPS 성장률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EPS 성장률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있는 순이익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다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부차적으로 뭐 자본변동 평세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현금흐름표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현금이 오고 가는 흐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손익계산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은 바로 매출액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금액, 그걸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에 관련된 비용을 빼는 걸 바로 영업비용을 빼고요. 순수히 남는 돈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뭐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어 들어갈 때 매출 원가, 그리고 뭐 관련된 판관 비용들, 판매 관리비들이 바로 여기 영업비용에 들어가고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고 가감시켰을 때 바로 순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업이 뭔가 제품을, IT 제품을 만드는데 IT 제품이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벌었던 돈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으로 뭐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지 뭐 지분 처분 이익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제일 위에 그 판매된 매출액에서 관련된 영업비용을 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이 본업과 관련 없는 돈들을 가감시키면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품을 팔아서 100만 원의 매출 이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만드는데 원재료비가 2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25만 원이 남게 되는 거고요. 본업에 관련 없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평가 이익을 가감시켰을 때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외에 여기 이걸 가감시키면 순이익이 25만 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심플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도 많이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기본적 분석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어떤 실적 데이터,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야 하는 데이터를 언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이 보고서, 이 나오는 정기보고서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고요. 그리고 분기 후 45일이 지난 시점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월 15일이 되고요. 그때 쪽으로 최종적으로 1분기 실적 데이터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2분기는 반기 보고서라고 합니다. 반기 보고서는 사실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만 1분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2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덴트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렸는데 비덴트 기업이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3분기 똑같이 분기 보고서, 그리고 4분기가 끝나면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한 해치를 다 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건 다 45일 이내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되지만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 결국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시시킬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기술적인 부분은 매매 타임을 잡는다 얘기 드렸고,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동반 성장된다는 뜻이고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에서 저희는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도 성장한다.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하방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실적 그래프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곧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분석을 내려서 이런 구간을 사야만이 최대한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얘기를 드려보자면 구체적으로 좀 지표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저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3년 동안 15%씩 꾸준히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10%씩, 그리고 순이익이 5%씩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냅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 한 분기마다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들, 저는 좀 더 틈새 시장 얘기를 보자면 라지캡, 대형주들보다는 스몰캡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부분 왜 드리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쪽 강의 되게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백투더 베이직,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와 같이 좀 더 이 부분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고 디테일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영어가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험난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이트가 있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분들과 좀 같이 투자하신다면 험난한 이 변동성 큰 시장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런앤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